안녕하세요.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416일째입니다. 미드 영어 회화 시간이고요. One Day at a Time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듣기 연습, 받아적기, 딕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딕테이션한 스크립트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해석해놓은 우리말 스크립트를 보고서 영어로 입으로 말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이고요. 에피소드 6의 Scene 4 Part 3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 나오는 영어 회화 표현들, 자, 이걸 먼저 정리를 해보고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겨운이라는 뜻, 중대한, 총 얼마 얼마, 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Gross. Gross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이게 들어간 표현으로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 생산이라는 뜻이죠. 자,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GNP, 국민 총 생산. 그리고 Gross Domestic Product 해가지고 국내 총 생산이라는 표현 GDP가 있죠. 그때 Gross, 이거 G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GNP, GDP. 자, 여기서는 역겨운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Gross, Disgusting 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한 나이차가 있는 사랑, 네, 상당한 나이차가 있는 로맨스, 한마디로 연상연하연애 이걸 예, 나타내는 May, December, Romance. 자, May는 5월이고 December는 12월이죠. 그 May, December, Roma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상연하연애, 연상연하 커플, 또는 May, December, Relationship, 예,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May, December, Romance, May, December, Relationship. 자, 그 다음에 파티나 행사 대동용, 예, 미모 여성이나 남성, 파티에 같이 데리고 가는 아름다운 여성이나 멋진 남자. 자, 이 표현을 영어로는 Arm Candy라고 합니다. Arm Candy, Arm Candy, Arm Candy. 어떤 그 감이 오죠? Arm Candy. 자, 그 다음에 너 말에 동의하며 다 알아들었어 이런 뜻, 그리고 내 말 다 듣고 있어 계속해, 자, 이런 뉘앙스로 I hear ya 이 표현이 나왔죠. I hear ya, I hear ya. 너 말에 동의하고 다 지금 이해를 했다, 알아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I hear ya, 너 말 다 듣고 있어 계속해. I hear ya. 자, 주행거리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Mileage, mileage. 그 다음에 손님을 설득하여 더 많은 제품을 사게 하다, 또는 더 비싼 제품을 사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upsell, upsell.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표를 우리가 블루북이라고 합니다. 블루북, 책 표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나 보죠. 예, 블루북, 중고차 가격표. 그 다음에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말을 더듬다, 자,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stumble 이 표현이 나왔어요. stumble. 그 다음에 특히 누구에 대한 성적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다, 자,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come on strong, come on strong, come on strong. 특히 누구에 대한 성적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다, 막 들이대다라는 얘기예요. Come on strong. 자, 강조인데요. 너무란 뜻, 너무. too가 있지만, 자, way too를 써가지고 way too, 너무란 뜻이에요. way too 뭐뭐뭐 이렇게. way too busy, 너무 바쁜 이런 뜻이 되죠. way too busy, way too, 너무 라는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gotta, 이거 gotta, 이거는 got to, got to, 이걸 줄여놓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have to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 예, must, 이런 뜻이죠. 자, have got, 이거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have란 뜻이에요. have, have got, 같은 표현. 자, 그래서 have got to, 그러면 have got이 have이기 때문에 이 have got to가 have to의 뜻이죠. have to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풋내기, 애송이, 매춘부, 젊은 불량배라는 조금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 단어. 그리고 또 이제 펑크, 펑크, 펑크 막 있죠. 70년대 말에 시작돼가지고 80년대 초 이때 나온 과격하고 정열적인 사운드의 음악, 이걸 펑크라고 합니다. 펑크.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인다. 양쪽으로, 양쪽의 의미로 다 쓰입니다. 자, ain't. 자, 이거는요, 비동사하고 not을 줄여놓은 거예요. am not, 또는 is not, 또는 are not. 이걸 예, 줄여서 ain't라고 하고요. 또 has not, 이것도 ain't라고 표현하고요. have not, 이거 다 ain'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으로 나 당하고만 있지 않아, 나 쉬운 상대 아냐, 나 과격해, 눈에 눈은 이에 눈이, 뭐 이런 뉘앙스로 이런 표현이 I ain't no punk, 이 표현이 있어요. I ain't no punk, A-I-N, I ain't no punk, I ain't no punk, 나 쉬운 상대 아니야. 자, 이런 뉘앙스의 뜻이에요. I ain't no punk. 자, 도와주다, 지지하다 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서 나온 back up, back 누구누구 up, back up, 도와주다, 지지하다. 자, 그리고 특정 주제나 일에 대해서 잘 알다는 표현 no one's stop, no one's stop. 자, 누구누구의 일을 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no one's stop, 특정 주제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no one's stop. 자, 덤으로 주다 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throw in, throw in 이란 표현, 예, 덤으로 주다. 자, 감탄사로 어이구, 어머나, 애구구, 애구머니나 막 이런 표현 oops 가 있죠. oops. 자, 같은 표현으로 oops 라고도 합니다. oops 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를 oops is 라고도 합니다. w-h-o-p-s-y 라이브 고치고 es oops is. 자, 이렇게 쓰기도 하죠. oops, oops, oops is 다 같은 말. 예, 감탄사, 어이구, 애그머니나, 이 정도 뜻. 자, 내밀다, 돌출시키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jut, jut, 이 단어, jut, jut out, 쏙 내밀다, jut out. 그 다음에 얼굴을 찡그리다, 찡그린 얼굴. 제 이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grimace, grimace. 그 다음에 추구하다, 어떤 일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밀고 나가다, 해나가다, 계속하다, 논의나 조사, 관여 등을 계속하다, 한마디로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pursue,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 pursue.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다 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bend over, bend, b-e-n-d, bend over, 허리를 굽히다. 명사로 쓰면 허리 굽히기가 되죠. bend over. 자, 그 다음에 여러 가닥으로 꽃머리, 레게 머리라고 하죠. 이거를 dreadlocks, dreadlocks라고 합니다. dreadlocks, dreadlocks. 여러 가닥으로 꽃머리, 레게 머리. 그 다음에 엉덩이, 궁둥이란 표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당나귀란 표현도 있는 그런 단어는, 또 바보, 멍청이란 뜻도 있는 ass가 있죠. ass, ass. 엉덩이, 궁둥이, 당나귀, 멍청이, 바보, 이런 뜻, as. 그 다음에 토론이나 프로젝트에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하다, 가치 있는 뭔가를 기여하다, 이익이 되는 뭔가를 제공하다. 자, 이런 표현으로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bring 뭐뭐뭐 to the table. 토론이나 프로젝트에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bring 뭐뭐뭐 to the table. 그 다음에 팔짱을 끼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cross one's arms, cross one's arms. 이게 팔짱을 끼다 라는 표현인데, 이거 말고도 hold 라는 단어도 쓰죠. hold 한다, 적다라는 fold, fold one's arms, fold one's arms. 팔짱을 끼다, cross one's arms, fold one's arms. 자, 이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넬로피가 슈나이드한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you are older than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older than me. 물론 you are older than I, 이렇게 해도 되죠. 자, you are older than me, you are older than me.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s gonna say husband,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s gonna say husband, I was gonna
say husband. I was gonna say husband.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슈나이더가 오, 연상 연하 커플 같은 거네요. 역겹지만 좋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a May December thing. Gross, but ok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a May December thing. Gross, 역겹다. 하지만 괜찮다. Ok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a May December thing. Gross, but okay.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연구해온 걸 알고 있어요. 자, 차를 사기 전에 차 그 바가지 같은 거 안 쓰려고 그 차에 사살 때 주의할 점이랄지 여러 가지 협상하는 그런 스킬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당신이 연구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So I know you've been doing your research.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I know you've been doing your research. So I know you've been doing your research.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각본이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계획이 뭐예요? 이런 식이죠. What's our play?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our play? Our play, play, 각본. 우리 각본이 뭐죠? 자, 우리 계획이 뭐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our play? 자, 그러니까 피넬로피가 시나이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arm candy 역할만 해라. 이런 뉘앙스죠.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You don't talk.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don't talk. 얘기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arm candy가 되어라. 그랬었죠. You don't talk. 이렇게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말을 듣고 시나이더는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행사 대동이군요. 그러니까 악세사리군요. 나는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I'm candy. I hear ya.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I'm candy. 자기가 I'm candy라는 거. 자, 이거를 인지하고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gotcha. I hear ya. I hear ya.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계획을 피넬로피가 자기 계획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당신은 암 캔디예요. 그래요. 하면서 인정을 하고 난 그저 그 판매원에게 다가갈 거고요. 쭉 얘기를 해나갑니다. Yeah. I'm just gonna walk up to the sales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Yeah, 맞아요. 당신은 armchair예요. 아니, armchair란다. 자, arm candy고요. 난 그저 그 판매원에게 다가갈 거고요. I'm just gonna walk up to the salesman. I'm just gonna walk up to the salesman. Yeah, I'm just gonna walk up to the salesman.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눈을 바라볼 거예요. I'm gonna look him in the ey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gonna look him in the eye. 자, 신체 부위를 나타낼 때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신체 부위를 쓰는 거죠. Look him in the eye. 이런 식으로. I'm gonna look him in the eye. 그 사람 눈을 바라볼 거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And I'm gonna say. 이렇게 하죠. And I'm gonna say. 자, 말한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용건을 말하죠. 당신은 2012년산 중고 혼다 CRV를 내게 팔 건데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Here's what's up. You're gonna sell me a 2012 preoccupied Honda CR-V.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here's what's up. 자, you're gonna say you're
gonna sell. You're gonna sell me. You're gonna sell me a 2012 preoccupied. No, no. Pre-owned. Pre-owned. Pre-owned Honda. CRV. 자, pre-owned, pre-owned. 자, 중고의 이런 표현이죠. 누가 먼저 소유했었던 예, 그런 뜻이니까 중고 이런 뜻이죠. Here's what's up. You're gonna sell me a 2012 preoccupied Honda CRV.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야 하고 더 비싼 제품 안 되고 중고차 가격표대로요. 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Low mileage, no upsell. For the blue book pri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low mileage, no upsell. For the blue book pric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안 그러면 이 건물 불태워버리겠어 하면서 얼굴을 예, 시나이더 바로 바짝 가까이 예, 들이밉니다. 안 그러면 이 건물을 불태워버리겠소. Or I'll burn this building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Or I'll burn this building down. 자, 이렇게 얘기해요. Or I'll burn this building down.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비틀거리며 스툴 의자에서 밀려난다. 지금 둘 다 스툴, 예,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스툴이라고 하죠. 이 스툴 의자에 앉아가지고 둘이 다 얘기하다가 피널로페가 일어서면서 얼굴을 시나이더 쪽으로 들이미니까 이 시나이더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 의자에서 밀려나죠. 그러면서 비틀거리죠. 자, 그는 비틀거리며 스툴 의자에서 밀려난다. He stumbles off the stool.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합니다. He stumbles. He stumbles off the stool. He stumbles off the stool. 자, 이렇게 나레타가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게 된 상태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나이더가 피넬로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감정의 불길은 아껴두셨다가 침실에서 나 쓰시죠, 교훈 아가씨. 자, 이렇게 받아칩니다. Save that fire for the bedroom, bab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ave that fire. Save that fire for the bedroom, babe.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당신은 감정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당신은 감정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you are coming on. 들이대고 있다. Way too. 너무나 강하게 들이대고 있다.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S-T-R-O-N-G죠.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말에 피넬로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난 거칠어야 해요. 이렇게 합니다. No, I gotta be tough. I gotta be tough. 이렇게 얘기하죠. No, I gotta be tough. I gotta be tough.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내가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y gotta see that I ain't no pun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y gotta see that. 그들은 알아야 된다. They are. I ain't no punk. I ain't no punk. 나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 그들이 알아야 된다. They gotta see that. I ain't no punk.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받아서 시나이더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들은 당신이 여자 교도소에서 갓 출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막 그 여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여자마냥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그들은 당신이 여자 교도소에서 갓 출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They also gotta see that you didn't just get out of a women's prison.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y also got a C. They also got a C that you didn't just get out of. Get out of women's prison. Women's prison. 자, 요렇게 얘기를 해줘. They also got a C that you didn't just get out of women's prison. 예,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는 그녀가 수틀 위에 앉도록 다정하게 도와준다. 나리타가 설명을 합니다. 자, he gently backs her up onto the stool.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he gently backs up, backs her up, backs her up onto the stool. S-T-O-O-L. He gently backs her up onto the stool. 자, 나리타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요. 이렇게 스톨 위에 앉히고 나서 슈나이더가 피널로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당신은 당신 일을 잘 알아요. 연구도 그렇게 쭉 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 당신은 당신 일을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Look. You know your stuff. Look. You know your stuff.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지 약간의 매력을 덧붙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Just throw in a little charm. 이렇게 얘기를 하죠. Just throw in your little charm. Just throw a little your charm. No, no. Just throw a little charm. 이렇게 얘기를 하죠. Just throw in a little char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ust throw in a little charm. Just throw in a little charm. Just throw in a little char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자, 예를 들면 나는 나 자신의 작은 비밀 무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For example, I have my own little secret weapon.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I have my own little secret weapon.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or example, I have my own little secret weapon.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그는 펜을 하나 집어서 어깨 너머로 던져 올린다. 나레터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He picks up a pen and tosses it over his shoulder. 자, he picks up a pen. 펜을 하나 집어들어서 그것을 던져줘. And tosses it over his shoulder. 자, 요렇게 나레이터가 묘사를 해요. He picks up a pen and tosses it over his shoulder. 자, 그러면서 이제 펜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어이쿠 이렇게 얘기를 하죠. Oopsi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Oopsies. 자, 그는 피넬로피 쪽으로 그의 등을 천천히 돌린다. 나레터가 설명합니다. 그는 피넬로피 쪽으로 그의 등을 천천히 돌린다. He slowly turns his back to Penelope. 이렇게 묘사를 하죠. He slowly turns his back to Penelope. He slowly turns his back to Penelope.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묘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벽을 잡고서 그의 엉덩이를 쏙 내민다. And grabbing the wall just out his butt. 자, 요렇게 나리타가 설명을 하죠. And grabbing the wall just out his butt. 자, 요렇게 나리타가 묘사를 하죠. And grabbing the world just out his butt. And grabbing the world just out his butt. And grabbing the world just out his butt. 자, 요렇게 나리타가 묘사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뭘 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피널피가 W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 뭐야 이건? What? 자, 요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피넬로피는 얼굴을 찡그린다. 피넬로피 그리머시스.
Penelope Grimalcis 나데타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는 이어서 허리를 굽히고 엉덩이가 그녀와 아주 가깝게 하며 펜을 줍는다. 나데타의 묘사예요. He pursues the band over. He's but very close to her. And picks up the pen. 자,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해주죠. He pursues. P-U-R-S-U. He pursues the band over. He's but very close to her. And picks up the pen.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해요. He pursues the band over. He's but very close to her. And picks up the pen. 그는 손에 펜을 쥐고 일어나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한다. 나레타의 묘사죠. He rises and turns around to face her. Pen in hand. 자,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합니다. 자, he rises and turns around to face her, pen in hand. He rises and turns around to face her, pen in hand. 자,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합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시나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스몰 가격에 라지 라떼를 얻었는지 맞춰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uess who just got a large latte for the price of a small.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uess. Guess who just got a large latte for the price of a small. Small latte란 뜻인데, 네, small까지만 써도 알 수가 있죠. 작은 거. Guess who just got a large latte for the price of a small.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피넬로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자동차를 사려는 것이지 밋밋한 엉덩이를 좋아하는 레기머리 백인 여자를 감동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라면서 한방 먹이죠. 자, 나는 자동차를 사려는 것이지 밋밋한 엉덩이를 좋아하는 레기머리 백인 여자를 감동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라면서 한방 먹입니다. I'm trying to buy a car. I'm trying to buy a car. Not impress a white girl with dreadlocks who likes flat asses.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I'm trying to buy a car. Not impress. 인상을 주려고, 예? 감동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누구를? A white girl. 어떤 여자야? 네 개 머리를 한. With dreadlocks. Dreadlocks. 이 사람 설명이죠. Who likes flat asses. 지금 슈나이더가 자기 엉덩이를 쭉 뒤로 내밀면서 비닐변기라고 하면서 쭉 내밀면서 예, 예, 섹스 어필을 하는 거죠. 내 매력이 엉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내미니까 뭐야 그러면서 그 엉덩이 그 시나이더는 엉덩이가 지금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피널로페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flat asses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한방 먹이는 거죠. I'm trying to buy a car, not impress a white girl with dreadlocks who likes flat asses.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살짝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냐 이런 뉘앙스로 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묘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I'm just saying I got tricks to get people on my sid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m just saying I got tricks to get people on my side. I'm just saying I got tricks to get people on my side.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따지죠. 당신은 무슨 대책을 내놓을 건데요? 그렇게 막 그 들이대면서 coming on
way too strong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거 무슨 대책을 내놓을 건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 are you bringing?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자 you를 강조해서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무슨 대책을 내놓을 건데요.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는 팔짱을 낄 때, 그가 팔짱을 낄 때, 페넬로피는 생각이 잠겨 그를 쳐다본다. 나레타가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그가 팔짱을 낄 때 피넬로피는 생각이 잠겨 그를 쳐다본다. As he crosses his arms, Penelope looks at him thoughtfully. 자,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하죠. 자, As he crosses his arms, Penelope는 looks at him thoughtfully. As he crosses his arms, Penelope looks at him thoughtfully. 이렇게 나레이터가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타이핑까지 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해봤고 이번에는 타이핑 없이 그냥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말하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로 짚어가면서 자,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You are older than me. 남편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I was gonna say husband. 오, 연상연하 커플 같은 거네요. 역겹지만 좋아요. 오, a maid's simple thing. Gross, but okay. 그래요. 당신이 연구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So, I know you've been doing your research. 우리 각본이 뭐예요? What's our play?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You don't talk. 행동, 행사 대동이군요. 알아들었어요. I'm candy. 아, here ya. 자, 그 다음에. 난 그저 그 판매원에게 다가갈 거고요. I'm just gonna walk up to the salesman. 그 사람 눈을 바라볼 거요. I'm gonna look him in the eye.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And I'm gonna say 용건을 말하죠. 당신은 2012년산 중고 혼다 CRV를 내게 팔 거고요. Here's what's up. You're gonna sell me a 2012 pre-owned Honda CRV. 주행거리가 짧아야 하고 더 비싼 제품 안 되고 중고차 가격표대로요. Low mileage, no upsell, for the blue book price. 안 그러면 이 건물 불태워버리겠소. Or I'll burn this building down. 자, 그 다음에 그 감정의 불길은 아껴두셨다가 침실에서나 쓰시죠, 기훈 아가씨. Save that fire for the bedroom, babe. 당신은 감정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You are coming on way too strong. 난 거칠어야 해요. I gotta be tough. 그들은 내가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They gotta see that I ain't no perm. No. I ain't no punk. I ain't no punk. They gotta see that I ain't no punk. 그들은 당신이 여자에게 대해서 가출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They also gotta see that you didn't just get out of a women's prison. 자, 그 다음에 자, 당신은 당신 일을 잘 알아요. You know your stuff. 자, 단지 약간의 매력을 덧붙이세요. Just throw in a little charm. 예를 들면 나는 나 자신의 작은 비밀 무기가 있어요. For example, I have my own little secret weapon. 자, 누가 스몰 가격에 라지 라떼를 얻었는지 맞춰봐요. Guess who just got a large latte for the price of small. 나는 자동차를 사려는 것이지 밋밋한 엉덩이를 좋아하는 4개 머리 백인 여자애를 감동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I'm trying to buy a car, not impress
A white girl with dreadlocks who likes flat asses.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묘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I'm just saying I got tricks to get people on my side. 당신은 무슨 묘책을 내놓을 건데요? What are you bringing to the table? 자, 이렇게 해서 예, 미드 영어 회화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